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서문대학교의 오하종 선수 만나 뵙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일 먼저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했는데 4강에 진출한 소감 궁금하겠습니다. 저희가 1, 2학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저학년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냈는데 또 고참들이 뛰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번 3학년 대회인 8월달 대회를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느낌이 들고 앞으로 남은 4강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만 승리를 하면 우승까지 도달할 수 있겠고요. 1, 2학년 대회에서는 3년 연속 우승을 했었던 선문대학교였는데 작년에 2학년이었잖아요. 2학년인 작년과 올해 3학년인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과 달리 팀에서 최고참 선수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장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학년 1, 2학년 친구들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팀을 하나로 재준이를 필두로 팀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졌었고 팀의 고참으로서 하는 일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8강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4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득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결이라기보다는 대회를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노력한 결과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많은 노력을 하니까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 이만을 다고 듣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가 상당히 페이스가 좋고 지금 기세가 너무 좋지만 저희 서문대학교도 지금 무실점으로 지금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고 저희는 저희만의 플랜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문대학교의 오하정 선수 만나뵙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